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동안의 모든 성도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 지 벌써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아이국에서 사역하시고 오 남성교회가 후원하는 김진선 이인내 선교사님, 의료 선교를 통해 한센인 및 취약계층이 치료와 영적 돌봄을 받도록. 둘째, 오늘 시작되는 청소년부 주일 예배당 예배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 회복되도록. 셋째,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한국교회가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거룩한 영향력을 전하도록.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선교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김진선, 이인내 선교사님, 붙들어주사 의료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주일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한국교회와 코스타와 동학교회를 섬기실 때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이 땅에서 오늘 또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삶 속에서도 이 시간 예배당에서와 영상으로 주를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근심하시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욕망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산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썩어져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 뜻을 살피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방역 조치가 완화되어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과 청소년들이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당 문이 활짝 열려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 속히 오도록 주님 전염병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삶에 여유가 없고 힘겹게 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특별히 이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루하루 희망과 기쁨을 잃지 않고 공관 중에서도 감사하며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성숙함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 배우게 하셔서 각자가 기도의 집을 튼튼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우리 안에 감사와 희락과 화평이 더욱 넘쳐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국가 안보도 튼튼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지 않도록 살펴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수술을 앞두거나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시는 환우들과 요양병원에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저들의 질병들이 떠나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부담감과 긴장으로 심신이 지쳐있을 수험생들에게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 대신 담대한 마음 주시고 그동안 준비한 것 잘 정리해가며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영준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가시 같았던 이명 증상도 고쳐주셔서 육신이 평온한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심령마다 성령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져 삶 속에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나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오며 희망 없던 이 땅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새싹 돋듯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옵고 낙심했던 심령 속에 우리의 참 소망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그 위에 반석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초소마다 또 이 예배당 안팎에 보혈의 피로 뿌려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주의 성도들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회복됨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저주와 악한 것은 하나님 유월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렸던 귀한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헌금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일평생이 감사로 계속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를 계획하는 저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일조와 감사의 물과 하나님 구제와 선교와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아프고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셨고 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삶의 목표가 생기게 하시고 삶의 의미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찬양이 우리 입술 속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시대에 멍든 일들이 그들 가슴에 멍들지 않게 하시고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이 커서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며 어둡과 악한 영의 영사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통해서 아뢰었던 하나하나의 귀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삶의 열매로 증거되며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도 할렐루야가 많이 익숙해졌죠, 그죠? 예, 여러분도 아멘하는 것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사를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좀 그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하이 이렇게 이름 들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카메라도 저를 비춰줍니다. 서로 보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을 막 이렇게 흔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요 그 사역 나눔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종교개혁 기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서로가 자기 있는 처소에서 이 녹화를 해서 음을 서로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우리 평국로에서 우리 류명헌 목사님과 우리 임종호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3부 때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첫 축도를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혹시 제가 잊어버리고 나와서 축도하려고 그러면 아니라고 들어가라고 우리 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자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새벽마다 함께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단계가 높아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걱정했더니 하나님께서도 그 직전에 또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본당이 가득 차도록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삶의 어려움에 휩쓸려가지 않고 기도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귀중한 체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저녁마다 우리 가정예배 계속해서 드리는 가정들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천국 같은 우리 가정이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함께 고백으로 받는 그런 부모님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수요 낮예배가 우리 수요일마다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나오셔서 또 한 주일의 중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부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고등부 이렇게 우리 동선이 너무 겹칠까 봐 오늘은 고등부에서 1부 2부로 예배 드리고 다음 주는 우리 중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육부 우리 어린이들은 11월 한 둘째 주일부터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이 시간들이 영적인 공백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이 한 70명이 세례 입교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 예배도 드리지 못했는데 70여 명이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례를 받겠다고 할 결심을 이렇게 하게 될 때에는 우리 목자님들이 많이 쓰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들이 그분들에게는 일평생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놀라운 결단으로 이루어진데 여러분께서 1부부터 4부까지 나누어서 이렇게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곤란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예,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 세례식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도 아이디어를 잘 내주셔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세례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리고 예배당 예배에 오늘도 보니까 2부도 1부도 또 3부도 거의 다 이렇게 이제는 오실 분들은 또 오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셔도 마스크 꼭 하시고 또 교회는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지만 또 방역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끝나면 또 방역하고 하지만은 또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가까워도 이렇게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좀 이 광고가 이게 좋은 광고는 아닙니다만은 예,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세정제로 손도 좀 씻으시고 그렇게 자주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우리 아프지 마시고 또 어려움 잘 이겨내시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기간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겼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정말 우리 교회가 또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믿음의 부요함을 여러분께서 놓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역 나눔 영상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은 인원 가지고 큰 곡을 얼마나 힘차게 잘해주셨는지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경로대학 그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뭐 신앙이 좋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도 있는데, 거기에 또 임원을 맡고 계신 한 분 집사님이 권사님의 권유에 못 이겨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순서의 기도 순서를 맡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뭐 기도할 때 얼마나 잘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맞춰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이분이 중심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그래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다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시작했다가 그걸 한 서너 번 이래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 이상 기도 끝, 그렇게 마감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배우거나 관심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하는 기도를 보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표준이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기초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순서나 내용이나 그리고 여기 나온 형식이나 기도의 삶에 대한 부분을 빠짐없이 빼곡하게 잘 담아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영적인 것이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간구가 무엇인가를 함께 간구하면서 시공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구성이 몇 가지로 이렇게 있죠. 서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처음 서론부터 시작해서 크게 본론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론 속에 담고 있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그렇게 아멘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순서나 내용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데 이 마지막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이렇게 마감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마치는지, 너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마치는 건 아닌지,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기도를 마쳐야 될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호티라는 헬라어 접속사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빠져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대개라는 단어로 쓰여졌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개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구했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따라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추구하고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을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마지막 마무리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근데 이게 말이 성립되지 않은 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에 불과하지 그 기도는 능력과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길을 만들어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기회도 주셨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모든 것까지는 그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길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에 빠졌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 긍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처럼 그런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는 내가 문제 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하는 거고 또 내가 문제 있을 때 그냥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선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병사들의 군기가 문란해지자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 번까지는 봐두지만 군기 문란이 일어나면 네 번째는 사형에 처해서 정말 이 군기를 바로잡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는데 첫 번째 시범 케이스로 한 사람이 걸렸습니다. 네 번째 죄를 지어서 그냥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가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려다가 그래도 어머니가 왔으니까 그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에게 이 병사가 왜 사형을 당해야 되는지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들어봐도 아, 이 병사는 사형을 당해야 대가 살고 군대가 살고 영이 서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지켜줄 수 있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황제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 아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생명을 살릴 권세와 자비를 갖고 계신 황제께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나폴레옹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그 고난과 권세가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당신에게 간청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없으면 간청도 안 할 거예요. 권세가 없어도 간청할 수 없고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도 간청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 자비로움도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권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 감동을 통해서 병사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실 능력과 도우실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구나. 혼자 중얼중얼중얼 하는 거에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는 착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길로도 갈 수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귀한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연극을 하지 마라. 그리고 6절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걸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 와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아내는 공식들,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이 중언부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의 마무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삶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한다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 하여금 그 기도하는 대로 사는 그 삶이 나타날 때 그 기도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가 완성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도 속에는 반드시 내 삶에 그 삶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 살겠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이 김세현 박사님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탁월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내용 속에 청원과 부탁하는 청원과 서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도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께 의지함이며 의지하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동시에 청원을 드리는 자로서 내적 부분은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께 순종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의지하는 것과 순종을 함께 나타내는 이 주기도문은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완성이 뭐죠? 이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것은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가 안 맞춰진 거예요. 이 기도의 완성,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소원이 이 속에 함께 들어가야 기도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왜 이리 응답이 되지 않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귀를 막으셨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나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보셨나요? 기도를 완성시켜 보셨나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앵무새처럼 공식이나 말을 반복하거나 외우거나 따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는 삶의 서약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릴 때에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그 기도의 내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가장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1800년대 중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125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부부가 자신들의 책 허드슨 테일러의 스피리추얼 시크릿에서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 아들 허드슨 테일러의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기도한 대로 살았던 순종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 하워드 테일러는 그의 부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중국의 태양이 떠오른 날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대로 내가 그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하고 또 그 삶을 생활과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완성입니다. 작지만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작은 실천 속에서 그 기도는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로만 기도하고 기도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삶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기도의 온전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 그 마무리를 그렇게 한 것은 이 기도 속에는 선교에 대한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처음부터 나, 너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기도는 아버지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고 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요 권세자이며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것이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형제 자매와 정말 진정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형제 자매에게 양식이 떨어지면 자기가 먹을 양식을 몇 집이 나누어서 거두어서 그 집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진정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들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서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특별하다, 친형제 자매처럼 정말로 저렇게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저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하고 아름다웠지 그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르지만 정말 저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간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개인주의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너만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너와 함께 신앙같이 이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가 너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기도해주고 일으켜 세워야 될 바로 너의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선교에 대한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큰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 아버지는 역시 집을 나간 탕자의 아버지기도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마무리하듯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그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그 고백, 이 고백 속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마무리해야 될 기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기억할 때 이 기도를 묵상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순서, 기도의 형식, 기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과 선물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작가가 여행하다가 엘지아르 부피에라는 중년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알프스의 프로방스 지방에 해발 1200m 이상 되는 그 고원지대에 사는데 그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려서 고독하게 그는 개 한 마리와 양 서른 마리 정도를 치면서 그 지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방은 이쪽 이 마을은 옛날부터 그런 유령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차별 벌목을 하는 바람에 나무가 없어지니까 동물들이 떠나고 동물들이 없으면서 이 시냇물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못 되어서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다 떠나고 지금 이 엘지아르라는 이 사람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혼자 살고 있으니까 이 작가가 유심히 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신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도토리를 하루에 100알씩 계속 심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넓고 전혀 희망이 없는 이 황폐한 땅에 도토리 저거 100알 아니냐 천알을 심는다고 되겠냐, 저 사람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도토리 심고 있는 걸 보면서 그는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작가가 그 지역을 지나다가 엘지아르라는 사람 그때 기억이 나서 이 마을을 둘러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보았던 그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 새들 소리가 들리고 동물이 있고 물이 흐르고 얼마나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 있는지 작은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을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마을은 엘지아르가 다 포기하고 떠난 이 황무지 같은 곳에 그가 꾸준히 도토리 100개씩 심어서 오늘 이 마을을 이룰 수 있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고 엄청난 일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도토리 100알을 매일 여기저기 황무지에 심으면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작은 한 사람의 귀한 그 섬김이 한 마을을 살리고 수많은 이 자연을 회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살 수 있는 동네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만큼 너무나 놀랍고 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이 위대한 일을 했던 신앙인들, 그들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큰 일들 앞에 자기 자신은 너무도 보잘것없다는, 나는 아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그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마음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리 몰면 이리 가고 저리 몰면 저리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패배감이나 절망감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그 길, 바로 기도의 길. 우리의 작은 무릎을 꿇고 여린 손을 모으며 우리의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정말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도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그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곳에 오병이어의 그 광야에서 작은 어린아이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다섯 개로 5천 명이었던 그 역사들이 내 삶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낙심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참 어렵고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쳐있는 낙심된 많은 사람들 속에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 자체를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기도지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부족한 것 같지만 큰일 앞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기도하기를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축복의 삶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힘들 때 불평거리로 원망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정도였지만 이것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축복된 길이라는 것,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모든 권세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그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낙심과 염려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가 우리의 작은 입술 열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류명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할 때 축도 받으시고 여러분 박수로 오늘부로 또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지막 축복의 박수로 축도 받으신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한결같은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